올려줬죠? 이번 주 적자 생존. 이번 주 도전 모드는 이름이 적자 생존이네요. 진짜 완전 주는 거 더럽게 없이 알아서 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목처럼 이번 도전 모드 난이도가 꽤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듯. 지금까지 있었던 도전 모드 중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초기 정신력이 빵포예요. 정신력이 빵포라서 한마디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헌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제 회복량도 빵이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정신력 빵으로 회복도 못하고 그냥 빵인 상태로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달리기가 켜져 있고 이동 속도도 100%, 손전등도 켤수 있으니까 나름 앞은 잘 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령 이동 속도가 100%네요. 빠르지 않고 유령 방 변경도 없대요. 유령이 어디 방 바꾸고 돌아다닐 일은 없을 듯. 사망 시 사냥 연장이 있네요. 한 명이 죽으면은 헌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명 죽어도 헌팅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증거가 빵개죠. 증거가 빵개라서 증거 찾는 재미도 없고 증거를 찾아서 유령을 속가내는 그런 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특징만 봐야 돼요. 속도라든지 유령 필살기 보고 맞춰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날씨 랜덤에 숨을 공간 있고 정신용 모니터 켜져 있고요. 활동 모니터도 켜져 있고 퓨즈도 켜져 있고 저주받은 물건이 한개 있거든요. 원숭이 손이 한개 있는데 이 원숭이 손한개 이걸 정신력 빵인데 뭐 되나? 진짜 정신력 50을 채우고 일단 아이템은 이렇게 옆쪽에 싹 없죠 지금? 지금 도트도 없고 뭐 라이팅도 없고 주파수도 없고 근데 이게 어차피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이번 도전 모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딱히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레이스를 맞출 수 있는 요거 소금 같은 거잘 쓰면 좋죠. 그럼 정리 한번 하고, 시참, 도전 모드 다 같이 깨보고, 저기 이제, 디테님 거 한번 해보죠. 아, 다른 버전이요? 다른 버전도 궁금한데? 일단, 이번 도전 모드. 적자 생존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적자 생존은 정신력이 빵퍼에다가 헌팅에 굉장히 위험하죠? 알약도 없고 정신형도 빵에다가 증거도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유령의 헌팅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번 도전 모드는 좀 굉장히 생존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은근 괜찮아요. 많이 풀어졌어. 뭐냐면 불도 켤수 있지. 거기다 이동 속도도 100%지. 거기다가 달리기도 있지. 유령 이동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 100%야. 그러죠? 거기다가 유령이 헌팅 유예 시간도 5초나 돼요. 5초나 되기 때문에 그때 동안 충분히 도망갈 시간 그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캐비넷이 쭈루루룩 있는 복도라든지 캐비넷이 여러 개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맨 끝에 파란 방이라든지 그 앞에도 마스터 베드룸이라든지 해가지고 캐비넷이 있는 곳으로 가도 되고 또 가운데 1층에서는 차고로 가가지고 차고에도 철제 캐비넷이 있죠. 거기로 들어갈 수 있고 지하에도 내려가면 지하 철제 캐비넷 있죠. 그래가지고 캐비넷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살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적자 생존 이 공략을 먼저 하고 저 틱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적자 생존 요 도전 모드의 공략은 잘 봐봐요. 한 번만 해줄 거야. 자, 아이템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죠? 여기 보시면은 대장 살 수만 있다 아니냐요? 아니에요. 어차피 팀원들끼리 같이 하기 때문에 죽어도 유령이 돼서 대신 힌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비디오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오브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미믹을 찾는 그런 트릭은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1티어 헤드기어가 있어. 이 1티어 헤드기어를 T를 꾹 눌러서 켜게 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CCTV가 활성화돼요. 한마디로 이 헤드기어를 쓴 사람이 요새 써니가 내외하는지 마이크로폰도 안 해주고 상호도 안 해주는데 이따 팁도 달라요. 아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헤드기어를 써가지고 빨간색 불이 켜진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면 두 명이 머리에 헤드기어를 쓰고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서 유령방에서 오브를 보는 것으로 미믹을 맞출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브 증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헤드기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헤드기어는 꼭 쓰면 좋은 게 무적자리를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이 무적자리를 들어가서 전자기기를 꼭 켜야 되거든요. 그 전자기기를 이 헤드기어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드기어를 일단 끄면은 불이 꺼지죠. 그리고 들고 가야 될 아이템 3개는 일단 솔플 기준으로 라이터랑 양초 2개 요정도 향초 2개 요정도가 좋을 것 같고 헌팅 씹는 거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달려서 어딜 들어가냐 무적자리에 갈 건데 이 2층 트윈 베드룸 뭐죠? 트윈 베드룸에서 2층 트윈 베드룸에서 여기 2층 침대 아래 의자 옆에 여기서 위 봤을 때 요정도에서 전자기기를 딱 켜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적자리 상태야. 그죠? 이 상태에서 헌팅이 끝날 때쯤에 향초를 쓰는 것도 좋죠? 헌팅을 써서 보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 친구가 향초를 먹었으니까 어때요? 향초를 먹었으니까 다음 헌팅까지 1분 30초 걸리겠지? 다음 헌팅까지 1분 30초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서 뭘 해요? 뭘 해요? 어? 내려가서가 아니라 그 옆방이구나. 아 이거 탱그로드로 착각했어요. 자 이 방에 있는 이 원숭이 손을 사용해서 정신력을 자 플레이어 정신을 차리고 싶어. 자 이걸 썼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력이 50%가 돼요. 그죠? 이거는 솔프를 해도 평균 50 둘이 해도 평균 50 4명이서 해도 평균 5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헌팅 한번 가서 유령방을 찾건 말건 한 다음에 일단 원숭이 손을 짚고 이 정신력 소원을 빌어가지고 정신력 50을 만들어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헌팅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유령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어. 지금 제 정신력이 47%까지 갔죠. 47%까지 소울풀로 갔다는 거는 여기다 2%를 더해봐. 그러면 몇이에요? 49죠. 그럼 내 평균 정신력은 50이 아니라 몇이에요? 내려오면서 1% 깎여가지고 49%라는 거야. 그죠? 그러기 때문에 50에 헌팅하는 친구들도 뭐 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좀 내려와가지고 입구 근처에서 썼어야 돼. 그래야 정신력이 50이 됐을 건데 이건 좀 아쉬웠죠. 대충 40%? 그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소원 중에 정신을 차리고 싶어요. 정신력 소원을 빌면 정신력을 무조건 50으로 만들어지면 유령방이 바뀌어요. 방금 유령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가 유령방이 아니야. 이제 딴 데로 바뀌었을 거예요. 어디로 바뀌었는지 몰라. 호로 네어를 속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숭이 손을 문 앞에서 써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싶어 하면 정신이 50%를 맞춰줘요. 그리고 바로 나가. 그래야 손실 없이 50% 유지할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령방이 바뀐 됐잖아. 애초에 들어가서 헌팅을 한번 봤는데 유령이 예를 들어서 리빙룸에서 헌팅을 했어. 그러면 내가 원숭이 손으로 정신을 차리고 싶어 해가지고 정신이 50%를 회복시키면은 유령방이 바뀌게 돼요. 무조건 바뀌어. 그건 고료라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바뀌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적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에 불을 켜놔. 그러면은 일단 정신력이 소모가 안 되잖아요. 방에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럼 계속 49%라든지 50%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령이 헌팅을 하겠죠? 그러면 그 헌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충 머리로 들을 수 있잖아. 귀로. 내 옆방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나온다든지 1층에서 나온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헌팅이 끝난 다음에 1층에서 났으면 1층 가가지고 불을 켜놔. 그쪽에. 왜냐면 매어는 불이 켜진 곳에서 헌팅을 정신력 40%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불이 켜진 곳에서 헌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매어가 아니겠지. 하지만 매어라면 정신력 40대부터 헌팅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정신력이 일단 40 이상이니까 헌팅을 계속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매어를 어렵지만 빼낼 수는 있어요. 그죠? 고려는 쉽지 않겠지만 매어 정도는 뺄 수 있다. 왜냐면 이번 도전 모드가 방 바꿈 자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방을 안 바꿔요. 그래서 이번 도전 모드에서 찾기에 가장 어려울 친구는 고려 이 친구가 되겠지만 고려 빼고 나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 그죠? 요런 느낌스. 이번 도전 모드는 이렇게 깨면 될 것 같아요.
30점?